2017년 1월 4일 오전 7시경 전북 군산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군산시 계정면의 한 논밭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량에 불이 난 것 같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급히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 신고자의 말대로 흰색 그랜저 차량이 논두렁에 빠진 채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구조자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내에 구조자 있는지 확인받아. 곧이어 119가 도착하면서 화재는 5분 만에 진화됐고 운전석에서는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해당 차량의 주인 53살 고모 씨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인근 CCTV와 목격자 조사에 나섰지만 사고 발생 시각이 어두운 새벽녘이라 CCTV만으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낼 수 없었고 또한 사고 발생 지역이 평소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이었기에 별다른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차량 화재를 처음 신고했던 마을 주민 역시 무언가 큰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이미 차에 불이 붙어 있었다며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사고 직전 그랜저 차량이 급하게 핸들을 꺾은 것을 CCTV상으로 확인한 경찰은 주변 일대가 평소 고라니와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임을 감안해 운전자 고씨가 갑자기 튀어나온 야생동물을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파손 정도에 비해 차량이 전소될 정도로 화재가 컸던 만큼 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과수에 고씨의 시신부검과 차량 화재 감식을 동시에 의뢰했습니다. 한편 아내의 사고 소식을 전해 듣고 급히 경찰서로 달려온 고씨의 남편 55살 최모 씨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아내와 함께 있었다며 새벽 5시경 함께 교회에 들러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후 아내가 집에 나를 내려다준 뒤 혼자 냉이를 캐러 갔는데 이것이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 몰랐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곧바로 경찰이 교회 CCTV를 확인해보니 남편 최 씨의 말대로 새벽 5시경 부부가 함께 새벽 예배를 하러 온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알리바이가 확인된 남편 최 씨에 대해서는 간단한 조사만 한 채 집으로 돌려보냈고 아내가 차를 타고 냉이를 캐러 갔다는 최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숨진 고 씨의 행적을 본격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경찰의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중에 숨진 고 씨와 사고 차량에 대한 국과수의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상당히 뜻밖이었습니다. 당초 경찰은 고 씨가 사고 충격으로 기절한 뒤 연기를 들이마시고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는데 국과수의 시신부검 결과 고 씨의 폐와 기도에서 거름이나 연기를 들이마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고 씨가 화재가 나기 이전에 이미 숨져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사고 차량 역시 경찰은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진 엔진룸에서부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국과수 감식 결과 엔진룸에서는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차량 내부 앞좌석이 가장 많이 불에 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차량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자가 이미 사망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부검 1차 결과와 차량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고 씨의 사망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님을 직감한 경찰. 곧이어 숨진 고 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던 경찰로부터 몇 가지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다는 연락이 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인 새벽 5시 50분쯤 아내 고 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는 남편 최 씨의 모습이 사고 현장 인근 CCTV에 포착됐다는 것입니다. 당초 최 씨는 경찰 조사 때 아내가 나를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준 뒤 냉이를 캐러 갔다고 진술한 상태였습니다. 최 씨의 진술이 거짓임이 밝혀진 상황. 여기에다 최 씨의 신상 정보를 샅샅이 확인하던 경찰이 가정 형편이 좋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최 씨가 숨진 아내 명의로 6개 보험사에 2억 원이 넘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최 씨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짓고 해당 사건을 사고사가 아닌 살인사건으로 전환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최 씨 검거에 나섰습니다. 곧바로 최 씨의 집을 찾아간 경찰. 그런데 최 씨는 이러한 경찰의 추적을 의식한 것인지 이미 집을 떠나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최 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사건 발생 8일 만인 1월 12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성인 PC방에서 사행성 게임을 하고 있던 최 씨를 발견해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확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어제 18시 15분경 한 성인 PC방에서 검거를 하게 됐습니다.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경찰에 붙잡힌 최 씨는 꼭두 새벽에 일어나 예배를 드리러 갔었기 때문에 잠결에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진술을 엉터리로 했을 수 있다며 조강지처인 아내를 어떻게 살해할 수 있겠냐며 한사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경찰도 앞서 확인된 증거만으로는 최 씨의 범행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곧바로 보강수사에 나섰고 얼마 안가 사고 현장 인근 CCTV에서 사고가 나기 약 4시간 전인 새벽 2시 30분경 사고 발생 지점에서 600m 정도 떨어진 장소에 SUV 차량을 주차하는 최 씨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차량은 최 씨 소유의 코란도 차량이었습니다. 이어서 사고 발생 시각인 새벽 6시 30분경 최 씨가 다시 주차해둔 코란도 차량에 탑승한 뒤 어디론가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최 씨를 집중 추궁하자 최 씨는 얼마 못 가 결국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맙니다. 저희가 이동 동선에 대한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남편이 사건 현장 부근에다 본인의 차량을 미리 갖다 놓고 사건 발생 이후에 집으로 복귀하는 장면이 확보됐기 때문에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라 보고 2017년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군산 교통사고 위장 아내 살해 사건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몇 차례 사업 실패를 겪으며 집안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져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군산의 한 아파트에 월 40만 원 사글세로 거주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2015년경 대장암 수술을 받고 남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더욱 궁핍해져 이때부터 아내와의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생활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라도 받기 위해 아내에게 위장이혼을 요구했으나 아내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완강히 거절했고 이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아내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뒤 2017년 1월 2일 요양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와 아내가 새벽 예배를 다니는 점을 이용해 교회에 같이 가는 척하면서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아내의 그랜저 차량 트렁크에 휘발유를 담은 페트병을 몰래 넣어뒀고 1월 4일 새벽 4시경 아내의 차량을 타고 함께 교회로 가서 예배를 하고 난 뒤 새벽 6시경 미리 받은 범행 장소에서 아내를 목졸라 살해했고 이후 차량을 농수로 밑으로 빠지게 한 뒤 준비한 휘발유를 차 안에 뿌리고 불을 붙이고는 인근에 주차해둔 자신의 코란도 차량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이처럼 치밀하게 알리바이를 만들었지만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로 수사망이 좁혀오자 잡힐 수 있겠다는 불안감에 남양주로 도주하게 되었고 이후 성인 PC방을 전전하며 사행성 게임을 하다가 결국 경찰에 체포된 것입니다. 당시 최 씨는 컴퓨터 도박에 빠져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전모가 드러났는데도 최 씨는 아내 명의로 가입한 6개의 보험은 내가 암에 걸린 뒤 아내도 걸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아내를 걱정해서 가입한 것일 뿐 보험금을 노린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7월 20일 1심 재판부인 전주지방법원은 17년간 고락을 같이한 아내를 살해하고 불을 찔러 사고로 위장하려 한 범행은 도덕적, 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최 씨는 이내 진술을 번복하며 아내가 위장이혼을 안 해줘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면서 아내의 시체가 있던 차에 불을 지르지 않았고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도 않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은 전문기관 감정 결과 차량 자체 결함에 의해 불이 났다고 볼 수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 이외에 아무도 없었던 점, 도주할 차량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감안해보면 앞선 최 씨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후 대법원도 계획적인 범행이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 씨는 최종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법정 진술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위장이혼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해 살해했다라고 밝혔지만 남편이 컴퓨터 도박에 심하게 빠져 있었고 여러 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던 정황 등으로 볼 때 도박 자금이나 목돈을 노린 범행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합리적입니다. 도박 중독은 중독자 개인을 망가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처럼 절도나 살해 등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심각한 범행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큽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도박 사이트가 주를 이루고 있고
주요 중독자 연령층이 미성년자로까지 확대되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나 문제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초기 단순한 교통사고였던 수사 방향을 뒤집은 과학수사의 위력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단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핑계로 17년을 함께 산 아내를 목졸라 살해하고 차량에 불까지 지른 최 씨. 6개의 생명보험은 아내를 위해 든 것이라는 최 씨의 말을 믿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감옥에서는 변명 대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